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다양한 뭐 IT 활용 역량을 높여주는 뭐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로 어떤 앱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가요? 그 앱들은. 그 앱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리더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은 AI, IT 도구들을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주 고전적인 앱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버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 캡처. 그러니까 우리 그 웹페이지 볼때그 캡처 같은 것들 할수 있고요. 기록 정리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진짜, 최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트, 오디오 비디오 노트 같은 거, 웹 클리핑, 캡처 같은 것들을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션이 아니라 노션입니다. NOTION입니다. 그래서 NOTION은 노션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정보 저장, 그리고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구죠. 예, 놀라운 앱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팀 조직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관리하고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정말 이 노션은 끝판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서 노션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노션이 처음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좀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노션에는 템플릿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템플릿이라는 PPT 보게 되면, 우리 PPT 작성할 때 템플릿 있잖아요. 표준 템플릿 양식. 가져와, 표준 양식. 템플릿 가져와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션에도 엄청나게 많은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시다 보면 노션이 가까워져요, 나한테. 그런데 노션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의 모든 기능을 내가 다 배우고 쓰겠다 그러시면 절대 못 쓰십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노션을 한번 우리 MZ세대들이 워낙 잘 쓰고 이쁘게 잘 쓴다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트라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튜버 동영상들을 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능들을 자꾸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템플릿을 가져다가, 템플릿을 이렇게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제한 걸 가져다가, 제가 조금 복제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가 이 노션에서 막그 템플릿을 제가 작성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요? 예. 하여튼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쓰시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사나라는 아주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업,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완료 여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쫙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사나라는 그 툴들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두이스트는 뭐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투두이스트에다가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인터뷰, 그게 뭐한달 전에 접혔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 제가 해야 될 일, 인터뷰, 언제, 뭐, 매달, 8월 9일, 뭐, 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해놔요. 그럼 그게,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으니까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두이스트에다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언제다라고 기록만 해두시면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셨죠? 예, 네, 그런 거 굉장히, 소소한 건데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래서 투두이스트를 쓰시면 구글 캘린더라든가 애플에 있는 캘린더의 기록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챗GPT야 뭐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수겁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아수겁은 우리 카카오 채널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크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ASKUP. 에스크업인데 보통 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수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저기 그 챗GPT4 기반의 정보 검색 질문 응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쓰고 있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그 채널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수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ASKUP, ASKUP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만 등록시켜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챗GPT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버전의 챗GPT군요.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에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영화 뭐 봤어? 뭐 만약 형사 3 봤어? 존 워크 4 봤어?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을 때 나 안 봤단 말이에요. 아직. 근데 그걸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또 모른다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럴 때는 슬그머니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 감독이 누구고 내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연 배우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가십 그런 것들이 뭐 그걸 쫙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쉽게 쓰실 수 있는 그 아수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건 정말 beautiful AI, beautiful AI PPT를 자동으로 AI가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그 PPT를 작성하려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PPT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짜기 시작하고 필요된 그 정보들을 갖다가 다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거기다가 또 입혀야 되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아무리 제가 이제 이쪽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반나절 정도는 걸려요. 아무리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강의하려고 해. 그거 알려줘. 그러면은 전체 프레임워크를 쫙 알려주고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그 각 슬라이드마다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다 찾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걸 그대로 쓰진 않죠. 네. 물론 이제 그대로 쓰진 않고 거기에 있는 이제 수정을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해주면 정말 좋은 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 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관심 많이 있어 하시고요. 나도 좀 알려줘. 그쵸, 그쵸, 그쵸.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AI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션 AI입니다. 노션입니다. 그 노션입니다. 근데 그 노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의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 사업의 초안을 이제 그 노션 AI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초안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정확하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게 노션 AI 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돌립니다. 그럼 얘가 그거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투 뭐 이런 걸 바꿔줘요. 어투 같은 것을 바꿔줘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봐도 나는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캐주얼하게 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노션 AI 쪽에 가져다가 한번 돌립니다. 한번 돌리면 굉장히 어조를 부드럽게 해주거나 아니면 친밀감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주거나 그런 어조들이 있어요. 실제 메뉴예요. 자신감 있게. 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활용해가지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다니시는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IT 대표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럼 아무래도 뭐 이런 IT 훨씬 더 친화적이고 구성원들 역시 그런 쪽 관심이 많을 걸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재 기업들 뭐 다른 기업은 잘 모르실 테니까 예. SK텔레콤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IT 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2년째 여기 숭실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황은 사실은 잘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저희 SK텔레콤은 워낙 이제 IT라든가 이제 AI 쪽에 전문화된 기업이라서
대부분들의 우리 직원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조금만 하시면 될 텐데 라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기업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숭실대에서도 제가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의해드리면서 이제 9월 달에는 한 번에 제가 몇 시간을 좀 해드리기로 시간을 잡았는데 굉장히 갈급함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 시간을 딱 이렇게 맞춰서 하면 빠르게 두세 시간만 해도 그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말에도 이제 어느 모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연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학생들의 어떤 진로 같은 것들을 또 지도하시거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는 있다. 이거 알고 싶어하는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없군요. 네, 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조직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구성원들이라든가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시면 구성원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니드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노션입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하기면 제가 잘 쓰고 있는 노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노션을 딱 이렇게 이게 노션입니다. 네. 우리 MZ세대들이 잘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잘 쓰고 있는 그 노션인데 보시게 되면은 저의 모든 그 일정과 일들이 다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해야 되는 리스트들, 그 다음에 캘린더, 주간 업무, 그 다음에 저 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 스크랩북,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명성 다이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것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숭실대 쪽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K-무크 사업이라고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일 좀 하는 리더 이런 것들을 제 1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봤고요. 어떤 삶에 있어서는 라이프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껏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교육부에 관련된 일들도 일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만약에 제가 어제 요거 했습니다. 요거 우리 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있고 요것도 완료했고 예, 이거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고 요거는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 성장에게 인터뷰하면 완료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했다 그러면 이제 완료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캘린더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의 투두가 묻고 그 다음에 금주 다음 주 해야 되는 일들은 뭐다라는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 템플릿은 절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예, 저도 이제 템플릿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판매를 한군요. 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명성 다이드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이렇게 다 집어넣고 뭐 만약에 면접 질문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예. 그래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었을 때 기획안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뭐 새로운 업무 방식 AI, IT 역량을 필요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순서는 이렇게 가고 리더의 AI IT 왜 필요한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리더의 AI IT 역량은 뭔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제가 좀 나눠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레벨 1이지 않을까 레벨 2이지 않을까 레벨 3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리더의 AI IT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스마트하게 잘 리드하는 방법 그 다음 팀의 목적이라든가 미션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방법 팀의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법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법 협업 잘하는 법 할 일 목록 만드는 법 감정관리 상사관리하는 법도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잘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기 보시면은 실행력을 높이는 법, 네. 팀 경영 계획 세우는 법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실은 옆에 다 앱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앱을 통해서 잘 하면은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예, 프로젝트들 이런 게 이런 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라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정말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뭐 여행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거. 숙소는 뭐 볼까요? 모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일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일정 PDF 파일을 저장을 시키면 파일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요거 지금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예. 요 지금 여행 일정은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뭐, 예. 뉴욕 보스턴 여행 일정 짜줘,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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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짜줘, 그러면 다 짜줍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 추천해줄 만한 음식점, 그 다음에, 저 꼭 가봐야 되는 곳,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마이 링크가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웹 클리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웹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네. 유튜브를 꼭 나중에 봐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록 다 될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죠. 네. 뭐 챗GPT야 너무 저기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뭐 바드도 네. 마찬가지고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아 여기 네요 공여사들 요 네. 요분들이 그 노션 템플릿을 잘 만드십니다. 제가 다른 쪽에 홍보를 하게 됐는데 네. 예, 요분들 거를 제가 가서 많이 합니다. 아 이분들은 노션 템플릿 만들어서 예, 예, 판매도 하시고 거. 아카데미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좀 예, 하여튼 예, 네. 요런 거 한번 하시면 네. 예, 다 있습니다. 다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뷰티풀 AI라고 그래서 네. PPT를 AI가 만들어주는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만든 곳이에요. 아, 네. 네.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학생들은 공짜로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무료판, 저기 업그레이드판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무료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학교 메일이 있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그 화면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영어로 만들어준 건가요? 영어로 우선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글로도 다 번역해서 하실 수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만들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드리 여기 보면 Create New Presentation이라고 네.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이제 그 템플릿을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싶다. 예, 요걸로 정할게요, 제가.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Designerbot AI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게. 예. 여기 딱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영어로 쳐야 되는 거죠? 그쵸. 영어로 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구글 번역. 제가 그걸로 해드릴게요. 구글 번역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테슬라의 미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미래를 설명 해줘. 라틴어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되죠. 예.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네. 우선 좀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generate presentation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리고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시기 전에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example prompt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은 what is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what is business model? 이러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What is the future? 네. future of 네. Tesla.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건 지워야겠죠? Generate presentation. 아, 저게 이제 양식이군요. 약간 presentation. 그 선택하신 게. 프롬프트의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그 뭘 여기다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거를 쓰셔가지고 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아까 구글 번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예, 넣으시면 됩니다. 주제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주제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미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까지 다 나옵니다. 야... 이게 너무 재밌죠? 아, 예. 이 정도구나.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몇 장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PPT 장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나옵니다. 한 하나, 둘, 셋, 넷, 한 10장 이렇게 넘게 나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자기가 다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generating slide 지금도 아직도 만들고 있네요. 네. 아직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야. 예.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Future of Tesla라고 되어 있고 네. 지금 페이지 하나하나를 지금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야 대박이다. 예. 앨런 머스크가 명언까지 넣구나. 예. 테슬라의 프로덕트 라인업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고 네네. 테슬라의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네. 것들도 알려주고 테슬라의 어떤 재정 상태 네. 그런 것들 테슬라의 파트너가 어디다 그리고 테슬라가 직면한 챌린저가 뭐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더 네. 대박인 게 뭐냐 하면 네.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깐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 같은 것들을 네.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네. 예, 여기에서 자 보시면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텍스트 옵션들도 다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포지셔닝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예. 다 근데 이제 각각 예, 각각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번역기를 돌리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한글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죠. 그렇죠. 번역기를 돌리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은 요거는 이제 크롬이라서 네. 크롬이라서 그러는데 사파리로 가게 되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네. 클릭해가지고 네. 제가 구글 번역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은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이게 여기에다가 제가 애드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네. 슬라이드를 하나 더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네. 원하는 거 네. 네. 보시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정보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정보는 안 들어가고요. 내가 해야 되고 원하는 정보는...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가운데서 나 뭘 어떤 유효를 하고 싶어? 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다 나와요. 네. 그럼 이걸 딱 난 이거 괜찮은데? 네. 그럼 이렇게 네, 딱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네, 네.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바꾸는 거죠?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거를 알려드리면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이 Beautiful AI 그 웹상에서 바꾸는 거는 약간은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리더분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신 게 뭐겠어요? PPT로 네. 만드는 게 편하시겠죠. 그쵸. 이거 PPT입니다. 네. 근데 이 PPT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PPTX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모우를 딱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엑스포트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JPG도 가고 PPTX도 다 가는데 네. 이걸로 하지 마시고 엑스포트 인타이어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네. 에디터블 파워포인트로 엑스포트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PT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PPT에서 열고 수정하면 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대박이다 진짜. 예.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그 AI가 예. PPT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뷰티풀 AI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활용해 보세요. 활용하시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고 퀄리티를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PPT를 작성하지만 네. PPT를 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PPT를 만들 때 그래야지 예뻐야 되잖아. 네. 그런데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나왔네요. 네. Future of Tesla PPT로 나옵니다. 이거를 네. 제가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지금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연 겁니다. 화면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수정하시고 싶으신 대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 파워포인트 만들었다 생각하겠다. 이런 이 정도. 어, 그럼요. 네. 제가 이거 여기에서 그 지금 뷰티풀 AI 가지고 네. 지금 강의는 대부분들 다 뷰티풀 AI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나오면 네. 이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오피스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라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 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투디스트도 네, 투디스트 보이시죠? 예, 투디스트도 이런 게 예,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디스트도 이렇게 예,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막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 없이 적으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투디스트입니다. 이건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업을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추가하시면 그럼 밑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아까 마감 날짜를 이렇게 정하실 수가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일로 하죠. 네. 내일로 하는데 여기가 시간 추가하는 게 있어요. 네. 시간 추가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공구 그럼요. 네. 추가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렇게 딱 들어오고 9시 10분이라고 딱 돼 있죠. 네. 요게 조금 있으면 여기에 예,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를 자동. 그냥 내가 그냥 투두리스트라는 앱을 안 쓰고 그냥 예. 캘린더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거기다 적어도 되죠. 이걸 왜 앱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아, 왜 더 쓰냐면 네. 얘는 생각 없이 적을 때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어. 네네네. 그리고 그러려면 캘린더는 들어가서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날짜도 지정하고. 날짜도 네. 여기 들어왔네요.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여기 네. 들어왔죠?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것들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저는 이렇게 써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우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큰애 방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적어요. 네. 그럼 언제 해야 될지는 뭐 그냥 날짜만 적어도 되지만은 뭐 날짜 안 적어도 돼요. 네. 예. 그리고 브라질 뭐 지원자 조사한다. 이건 날짜가 적혀 있는데 뭐 날짜 없이 그냥 이거는 언젠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적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노션에서 전체 계획할 때 일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투디스트에다가 그냥 생각 없이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멘토링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멘토링 하는 거 그냥 적어놨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노션도 뭔가를 기록하는 거고 에버노트도 약간 이제 메모 같은 앱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비슷한 기능의 앱을 굳이 뭐 두 개를 쓸 필요가 있나? 하나만 쓰셔도 돼요. 저는 에버노트를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록을 해야 될 때는 네. 무조건 그냥 에버노트로 들어가서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다 들어가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제 한 달에 총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노션 쪽에서는 이제 노션은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예, 정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도 저장할 수 있고 일정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거기다 적을 수 있고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총괄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션은 그리고 에버노트는 오로지 저장하는 거에 특화된 예, 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10년 넘게 에버노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다 적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만 노션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노션만 하셔도 됩니다. 네. 노션만 하셔도 됩니다. 노션이 검색 기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냥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의 강의를 쭉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의 이제 AI IT 활용 역량 얼마나 될까?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쓰는 앱도 몇 개 있었고 우리 대부분 거의 안 쓰지만 있었거든요. 이런 것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예,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는 AI와 IT 기술을 잘 다루는 리더인가? 체크리스트를 보는 확인법. 예, 첫 번째, ChatGPT를 사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보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ChatGPT를 많이 들어보긴 하셨는데 실제 ChatGPT를 통해서 업무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기록하는데 IT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IT 앱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PPT를 작성하는데 AI를 활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 저의 질문입니다. 주제어를 제시하면 AI가 전체 PPT 구성 및 컨텐츠를 작성해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건지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네 번째, 프로젝트 관리 툴로 디지털 앱을 IT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인원별 진척 상황, 문제점들을 다 디지털 IT 앱을 통해서 관리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팀원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IT 도구를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개인에게는 카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별도의 IT 도구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랙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제가 질문 다섯 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 뇌피셜로 세 개 이상 예스가 나오시면 네 AI, IT 역량은 상, 예.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 이상이 나오시면, 그래도 중간, 평균, 예. 근데 이제, 한 개 이상 나오시면, AI, IT 역량을 더 키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MZ세대들이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이제 리더급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처럼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직급의 분들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업무 잘해서 승진도 잘했고 업무가 잘 받고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이거 꼭 배워야 돼? 이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남아있는 내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 회사 네. 지금 소속되어 계시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다른 회사를 가시든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AI와 IT를 어떻게 잘 내 업무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성과 나의 성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AI와 IT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도 보여드렸지만 사용할 때 그 업무의 퀄리티와 속도와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I, IT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출연을 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원래 컴맹이야. 난 잘 몰라. 라고 생각하시니까 못하시는 것 뿐이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잠깐 보여드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MZ세대만큼 뭐 그렇게 막 활용을 너무 잘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하시다 보면 너무 쉽고 편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구나. 내 일머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머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머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AI와 그 IT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하시는 일의 두 배, 세 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뭐 당장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렇죠. AI하고 IT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갖출 수 있을까가 질문이시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IT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셔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단 2시간, 3시간 정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꼭 교육계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AI와 IT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리더도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도 같이 학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I라든가 IT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실제 업무를 이를 적용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리더가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실 수 있어요. 리더의 다른 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IT를 활용을 잘 하시면 문제 해결 역량이 또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정보 공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서 및 어떤 최신 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쌓아 나가시고 그리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전문가 모임, 뭐 소셜미디어 그룹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도전 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AI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조직에서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새로운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된 ChatGPT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느냐 활용하시느냐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조직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 그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그때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던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고 그리고 기업이 또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큰 기업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금 ChatGPT의 시대 그리고 AI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어떤 IT 앱들이 나오는 시대에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 리더가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의사결정, 인력관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들이 조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계속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예. 결론적으로 저는 능숙한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가진 리더가 리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과 조직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AI하고 IT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팀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들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리더들 모두가 이런 AI와 IT 역량을 갖추어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더욱더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코치라고 불리우는 루 훌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님을 믿는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 모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특별한 리더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조만을 리더의 저자 송일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